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민족이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으뜸으로 생각하십니다. 별로 해당이 안 되는 말 같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을 지금 다 돌이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목동에 그 양치는 양무리 가운데서 건져내서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할 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으뜸으로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주 놀랍고 기이한 일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현실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나는 많이 자격이 없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곳에 말씀을 전하게 하든지 어떻게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용기를 주고, 너는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있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하면서 저의 절망을 다 씻어내 주시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자신의 현실이 어떻든,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는요, 모든 민족 중에 너 으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요,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절망한 순간이 많았잖아요. 그죠? 왜요? 가늠했죠? 살인을 저질렀죠? 집안은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다윗 집안보다 더 엉망인 집안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봐요. 우리 집은 다윗 집보다 전부 심한 것 같아요. 없죠? 그죠? 막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건 뭐냐면, 그런 나를 으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자랑스러운 으뜸으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은 인생에, 자기 인생에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니까 어느새 초라한 자기가 모든 민족이 으뜸이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관점에 대한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냐가 중요한데, 다윗은요, 인생의 차원을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생의 차원을 바꾸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이야기에 놀라운 거는 뭐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주셔서 보존해가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특히 44절을 보시면 그 두 다른 차원이 나와요. 자,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자기 인생에 아주 지저분한 수렁텅이 같은 그런 다툼과 갈등이 가득한 세계 속에 처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나를 또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 차원이 있어요.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비방하고 또 억울해서 분내하고, 막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늘 갈등 가운데 있는 싸움을 일으키고 그런 그 불편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셔서 다윗을 보존하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그죠? 44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자,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는 그런 자리로 옮기셨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대한 관점이 늘 자기의 갈등을 일으켜 괴롭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쑥 건지셔가지고 보존해가지고 다른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윗을 섬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든 민족이 으뜸이 되어 있는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차원이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차원이 변화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죠. 그 어느 정도까지 달라지냐면요. 맨날 티격태격 하는 사람이 확 수준이 높아지는데 45절부터 46절 한번 봐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완전한 승리자죠. 그죠? 지금 여러분 내 백성들과 티격태격 할 여유가 없어요. 왜요? 내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이 떨면서 나오는 거예요. 굴복하고 복종하고 위대한 왕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인생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차원을 좀 바꿔서 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 괴롭히는 사람 그 복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와 정서적인 낭비를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서 나를 보존해가지고 민족이 으뜸이 되는 세상 사람들이 내 소문을 듣고 돌아오게 하고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인물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가능한 걸까요? 그러면 다윗은 정말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봤더니요. 예전에 원래 다윗의 삶이라는 게요. 이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아버지께 받은 상처도 있고 사울왕한테 받은 상처도 있다 보니까 누가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요 뭐 고슴도치같이 가시를 세우고 돌진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요 매일 다툼을 일으켜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 까칠한 말을 하건 좀 비방하건 무시해도 별로 상처가 안 되고 넘어가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광야의 피해자로서 이제 광야에서 그 도망가 있을 때 아이씨 이 사울의 공격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나발이라는 부자가 양털 깎는 그 잔치를 진행하면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좀 먹을 것 좀 보내달라라고 했더니 뭐 다윗을 비난을 하는데 근본을 모르는 인간을 내가 왜 떡을 주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떡이랑 포도주랑 좀 달라고 그래서 안 준다고 하면 알았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자기는 못 오겠다고 못 견뎌가지고요 얼마나 과격한 반응을 해요? 나발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하나라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의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면서 칼을 빼쳐들고 자기 동료들을 다 이끌고 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백성 가운데 다툼이 치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비방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요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어느 순간 인생이 확 바뀌는데 그는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부인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비가일이요 급하게 그 소식을 듣고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다윗이 달려오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오는 걸 보고 내려가서 납작 절을 하고 그 귀부인이 부잣집 부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발 같은 사람 개의치 마십시오. 다윗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이고 흠이 없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만약에 당신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면 당신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건데 그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이다 또는 친히
복수를 한 사람이다 해서 마음이 상심하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이 친히 복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갑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린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친히 복수하는 일을 맡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리고 너의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너에게 깊이 고마움을 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나한테 시비 걸고 나 괴롭히는 주위에 쪼잔한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이 나 공격한다고 나도 공격하고 그들이 나 비난한다고 나도 비난하고 그들이 괴롭힌다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런 수준과 그런 차원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비가이를 통해서. 와, 맞아. 나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날 왕으로 기름 부었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생각하고 이방 나라들과 싸울 사람이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싸움을 사람이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가일이 옛날에 다윗에게 했던 이 말이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한 관점을.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인생의 차원이 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반응한 거랑 똑같이 누가 나 좀 건드리고 비난하고 흉보면 막 그것 때문에 부릉 일어나고 카톡 막 여기저기 하면서 걔가 나한테 이랬다는데 어떻게 할까? 이걸 가만히 둘까? 뭐 그런 식으로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차원이 달라지려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 하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사람 우리도 저주하고 대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축복하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원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과 다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너 그렇게 쫀쫀한 삶 살지 말아라. 너에게 시비 거는 그 사람이 너가 존경하고 너가 신경을 쓸 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너 인생에 그렇게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든 학교의 친구들이든 사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건 간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너는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내 자존심 상한다고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 왜 다윗은 다른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 되었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뜻,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시시한 다툼과 분쟁에 얽히지 않은 거예요. 초월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원리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할 때가 언제냐면 나를 향한 시비 거는 사람들의 수준에 내 인생을 맞추는 건데, 어떤 순간이면 감정이 상하면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일로 느껴져요. 상대편이 내게 한 무심코 던진 말이나 괴롭히는 몇 마디 말들이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격분하고
그래서 감정이요 엉망이 되죠. 감정이 엉망이 되니까 사는 게 싫어지고, 그래서 그 감정이 추스러질 때까지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요. 몸도 상하고 건강도 상해요. 에이 안 먹어. 누구 손인데 지가 밥 안 먹으면. 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울고 잠 안 자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그런 정말 차원 낮은 사람들과 함께 갈등을 일으키는 삶에서 어느 날 보니까 막 민족들이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내게 와서 굴복하고 저런 거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닌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관점을 다르게 바꾸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이 나를 비방하고 괴롭힌 사람 늘 있는데 놀라웠기 다윗은요 그걸 다 초월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 겨우 여러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상대하느니라고 감정, 시간, 건강 상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 정말 위대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훨씬 위대해. 그거 내가 보여줄 거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무슨 말이에요? 저 어부들이고 세리고 창기들이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너 비난하는 사람들 너희들 평가하는 사람들 그들과 맞상대하지 말고 너는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멋지고 거룩한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삶의 차원을 달리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돼요. 그 다툼에서 건지셔서 보존하셔서 으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함을 받아서요 오늘부터 좀 자유해지기를 바라요. 인생의 관점이 차원 좀 달라지기 바라요. 제발 어린아이의 일 사춘기 때 그 수준 언제 벗어날래요? 여러분 지금 다 대학생 이상이잖아요. 꼭 감정이 움직이는 걸 보면 중학생들 같잖아요. 감정 상하면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으뜸으로 삼으셨다 꼭 믿으세요. 다윗이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걸 아비가일한테 배운 거죠. 하나님의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다윗을 교육시킨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차원이 좀 성숙해지고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인생의 시간 사용의 부분이에요. 왜 다윗이 모든 민족이 으뜸이 되냐면요 다윗은 시간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 최상을 이루신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최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인생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민족이 자기에게 와서 복종하는 걸 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게 돼요. 내가 내 문제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내 상처받은 것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상처받은 거 억울한 건 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셔갖고 최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위대해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는 게 더 위대해질까요? 그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내가 내 일하고
하나님이 내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48절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여기 보면 나를 이렇게 나오죠.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으뜸이 되는 비결이에요. 모든 민족이 뛰어난 방법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그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것도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서 친히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가능할 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4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4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여기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뭐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괜히 이거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같은 크신 분이 나 같은 초라한 인간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공의 하나님인데, 그 공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설마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복수겠어요? 아니에요. 복수하신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94편 1절을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내가 너무 억울하고 인생이 암담하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이 참담함에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내일이 너무 산적하고 너무 괴로운데 이 일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복수하는 거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일을 위해서 복수하시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수의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시편 94편 2절에 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세요. 뭐를 심판해요? 세계를 심판해요. 예외되는 대상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복수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고 복수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이 복수하는 게 더 철저할까요? 하나님이 복수하는 게 더 철저할까요? 하나님이 훨씬 더 완벽하게 복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요. 왜 그러냐?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늘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이래요.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갚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직업이 뭐냐? 원수갚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내가 내 원수 갚다고 하면 하나님을 실업자로 만드는 거예요. 청년 실업자로 만드는 거예요. 실업수당 줘야 돼,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너는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너희가 원수 갚지 마라. 내가 원수 갚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 안 갚으면 우리는 뭐 하라고? 내 인생에 엄청난 에너지 원이 뭐냐면 원수거든요. 원수 생각하면 막 이를 갈고 피곤하지도 않고 잠도 버뜩버뜩 뭐 일어나서 깨고. 원수 생각하면 얼마나 큰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에너지나 원수에 대한 증오심이나 삐까삐까입니다. 막상 막아요. 엄청난 에너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그 악함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건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선을 행해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구조가 잘 나와 있어요. 자, 원수 내게 맡겨라 해놓고는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뭐 하냐면 이런 일이라는, 같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원수는 내가 갚을게. 그리고 너는 뭐 하냐? 원수에게 뭐 하라고요?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보세요. 자, 이런 구도예요. 자, 너 원수 때문에 괴로워하느니 친히 원수 갚지 마. 너 손에 피 흘리지 마. 너 입으로 욕하지 마. 너 입 더러워진다. 내가 대신 피 흘려주고 내가 대신 욕해줄게. 대신 너는 뭐하냐면 착한 티를 내라. 원수 앞에서 엄청 착한 척해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라.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죽여버린다니까? 내가 피 흘릴 거고 내가 욕할 테니까 니는 착해져라.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죠. 내 자식이 너무 고통스러운 폭행을 당했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애가 복수심에 불타갖고 다 죽여버리겠대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그러지 마. 너 앞날이 창창한데 너 전과자 되면 안 되지. 너 오히려 원수 집안 애들 내가 돈 줄 테니까 걔네들 먹여주고 착한 티를 내라. 대신 내가 죽이고 올게. 그런 느낌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느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사시는 게 뭐냐, 내가 원수 갚을게. 니는 착하게 살아? 그죠? 구조가 그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 악에게 지지 마라. 너가 악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해지면 너도 악인에게 물들은 거니까 악에게 지는 거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는 끝까지 선해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너 남은 인생은 악을 대항해서 악해지는데 너 행위를 다 소비하지 말라는 거야. 너 남은 시간은 원수를 줄이면 먹이고 마시게 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는 착하게 살아라는 거야. 너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악에게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요, 놀라운 게 그런 겁니다. 정말 다윗은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억울한 일도 너무 많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늘 착해요. 늘 선을 베풀어요. 그리고요, 원수 갚는 것은 자기 손으로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든지 아니면 꼭 자기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못된 시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요압 장군이나 어떻게 쳐다요? 자기가 쳐다내요? 자기 손에 피 안 흘리고 죽기 전에 그러면서 내 아들아, 절대로 저 늙은이 그냥 쉽게 죽지 못하게 피 흘려 죽게 해라. 이러고 죽어요. 자기 손으로 악을 안 해요. 자기 인생의 시간 타이밍 속에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원수 갚을게 라고 했을 때는요, 원수 갚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복수하실 때는요, 원수도 처리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높여줘요. 왜냐하면 모든 만민 중에 으뜸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22장 49절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실 거라고 나와요. 아까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48절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보복하면 원수와 나는 원수로 끝나요. 그냥 원수 죽이고 평생 그 집안에 또 내가 원수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는 갚고 나는 선을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원수가 나를 높이게 되고요. 내가 원수보다는 인격이 훨씬 뛰어나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으뜸이 되어 있어요. 그러겠죠, 그죠? 인격의 차원이 달라지니까요.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저 언제 경험을 했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내죠 몰래. 그리고 나중에 그 증거를 가지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는 그 증거를 보이면서 사울 왕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내 손으로는 결코 안 할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내 손을 안 댑니다. 하나님이 왕과 나 사이에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사울 왕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엉엉 울면서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너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하면서 끝나요. 자, 그 내용을 중요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줄 테니까 보세요. 자,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4장. 먼저 다윗이 한 말입니다. 12절에 사무엘을 보내놓고 한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똑같죠, 구도가. 그죠? 지금 아비가 이렇게 배운 거나 똑같죠. 그 뭐냐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한다는 거예요. 왕일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왜 그러냐? 24장 1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로마서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2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라. 왜 내 손을 행하지 않아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왕을 죽이고 복선을 이루는 악한 일은 악인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1절에 나오는 이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지금 성경은 일관성 있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친히 원수 갚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로 해서는 안 될 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그 신앙관이 잘 나오는 것이 15절에 사무엘상 24장 15절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힘으로 왕의 손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하나님이 재판장이 돼서 내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셔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가 나와 왕 사이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 그 인간 사이에서 그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와 아무개 사이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내가 판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시행자가 돼서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위해서 복수하실 때 어떻게 복수하시나 보세요. 완전한 승리를 허락했는데 높여주십니다. 사울왕이 이 말을 듣고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다윗에게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너 나보다 훨씬 의롭다. 이런 게 승리예요, 승리. 이 왼수 뜯고 맞아, 네 죽고 나 죽자,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그죠? 원수가 원수로 남는 거는 승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원수가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니까 그게 승리죠, 그죠? 여러분, 원수를 이기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다윗처럼. 더 놀라운 것은 얼마나 높이시냐면 원수가 다윗을 축복해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생각할 때 다윗은 일반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인격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났는데 그냥 가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를 평안히 가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고요. 원수가 나를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뭐 완전한 KO승이죠, 그죠? 뱉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사울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또 뒤집어져갖고 또 죽이러 쫓아다니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하게 되는데 소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최상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내가 복수하는 일, 억울한 일, 이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뭐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마시고, 나를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 되게 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원수들이 너가 나보다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할 만큼 뛰어난 인격과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절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나요? 그건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나라는 인격?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다니까 우리처럼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을 악으로 채울 것인가 선을 채울 것인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원수 갚는 걸 확실히 믿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선으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이제 뭐 총 정리하면서 인생에서 깨달은 진리가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아주 함축적인 의미의 고백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게 완전한 승리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최상의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신이 원수 갚지 말고요,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밀어버리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응어리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언젠가는 내가 갚는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그 원수에게 착한 척 해야 돼요. 줄이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시우고, 선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에는요, 사랑과 선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 되는 거죠.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요, 악으로, 또 분노로, 억울함으로 소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 앞잡이 노릇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부터요, 정말 인생의 시간이, 남은 시간이 사랑과 선행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데, 그건 뭐냐면 인생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냐? 다윗이요, 자기 인생을 다 돌이켜보니까 자기 인생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으뜸으로 삼았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정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거는 다윗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인류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게 후손으로 흘러가는 은혜의 세계를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세상에 열어놓는 거예요. 자, 그 엄청난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50절과 51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50절과 5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50절에 이 다윗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죠. 이걸 잘 보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4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상호 영광을 교환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높이고, 다윗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자기 인생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느냐, 그것은 다윗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인류 역사 가운데 계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영원히 증거되게 한 거죠. 그 51절의 이야기,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한 인생이 왜 그렇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놀랍게 다윗의 인생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계시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입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바울도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거든요. 마태복음에서도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자신도요, 이 다윗과 똑같은 구도 속에서 당신의 대제사장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면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인데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자, 1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까 그랬죠? 모든 민족이 으뜸을 삼으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으뜸으로 높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느냐? 아니, 뭐로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민족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느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큰 구원이요, 인류를 향한 큰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데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매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다윗왕을 그렇게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냐? 모든 열방이 나오게 하냐? 구원이 다윗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요, 결국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려고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냥 원수 갚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의 존재가 되는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큰 구원이 뭐냐? 뭐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정말 그게 그렇게 진행될까요? 여러분 놀랍게 오늘 22장 51절 사무엘하 22장 51절에 보면 그 큰 구원과 그 인자하심 사이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다음 뭐요?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상징해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분을 통해서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인자하심 은혜의 세계가 인류에게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시 말해 신약성경이 처음 시작되는 첫 구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더 놀라운 거는요 헬라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놓고는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 다윗의 자손 예수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먼저 나와요? 원어에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다윗의 씨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 언약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를 위한 큰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다윗의 인생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천년 전에 벌써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이 뭐를 준다고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윗의 인생의 그 전체적인 그런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대로 성취되는가? 그래서 정말 큰 구원과 모든 민족이 으뜸이 되게 하는 일이 예수님에 일어나는가? 이제 보세요. 똑같은 사이클이 진행이 돼요. 자, 예수님은 사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는 다툼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보존이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데 그들과 싸워요? 그들을 축복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죠. 백성들이 십자가 못 박고 소리 지르는데 백성들 저주하세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 다투어요?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래요? 뭐라 그래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죠. 축복을 하죠. 예수님의 삶의 많은 시간들은 전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 짧은 공생애를 살면서요, 예수님의 삶에는 악이 조금도 없어요. 인생의 시간 사용이 철저하게 선으로 충만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큰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배신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데도 인생의 목적을 이룬다면 십자가에 매달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 되신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요, 자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았는데 자기가 그 신앙을 고백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시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천한 목동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자신의 평가로는 별로 쓸모없는 것 같고 죄나 짓는 것 같고 늘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뛰어나게 하셔요. 그렇게 보고 계셔요.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를 생각했어요. 베드로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실패자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을 만큼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에게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부활한 예수님 만났는데도 물고기는 잡으러 갔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베드로가 지금 어때요? 엄청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고 으뜸이 되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자신을 보려면 너무 원수도 많고 괴롭힌 사람도 많고 그 원수하고 대응하느라고 시간 다 낭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불러내어서, 그렇죠? 아까 다윗 건져내어서 보존하셔서 으뜸이 되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을 위한 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삶의 관점을 달리하면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선으로 채우면,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인생의 목적으로 재설정되면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베드로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그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에 대한 진리,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고백을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돌아오게 하는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 하나님, 제 마음이 그동안 많은 다툼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시간 낭비하고 건강을 해쳤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제 인생의 시간을 아까 대항하고 악으로 갚는데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주시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 시대에 하나의 계시적인 사건이 되고 구원의 큰 영광을 드러내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젊은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랍고 기이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시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관점이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시간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훈장의 목적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더 이상 받은 상처에 아버지 하나님 현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일어나 걷고 뛰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되게 하나님 한 명 한 명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지금은 우리의 인생에 관점을 바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이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채우려고 친히 복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인생 주의 손에 맡겨서 모든 민족이 으뜸이 되는 고결한 삶을 살겠느라고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